이동채 앵커. 네.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월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대통령 후보 토론회도 아니고 방송 첫날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제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막중한 역할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는 만큼 나라마다 격에 맞춰서 대우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대통령은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도 극구 마다하고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청렴하게 살면서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변진섭 순회 특파원이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차로 30여 분. 레몬밭이 많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허름한 초소에 경찰 두 명만이 지키고 있는 시골집으로 들어가자 청바지에 운동화, 소매 걷은 셔츠 차림의 백발 할아버지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본인의 거처, 즉 대통령 관저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에 거실 딸린 1층짜리 집. 조명 장비를 설치할 곳도 없을 만큼 비좁은 이곳이 바로 대통령 관저입니다. 오래된 안방 침대엔 아침에 갈아입은 옷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천장에는 여기저기 거미줄마저 쳐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찾은 곳은 주방. 오래된 냉장고 안에는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둔 반찬거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 직접 마련한 것들입니다. 그 음식은 직접 만들어 드세요? 저도 cocinamos, yo y mi señora y atendemos la casa y todo, no tenemos sirviente. 대통령 내외의 식사는 물론 다리 하나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의 식사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합니다. Esta es la perra más fina que hay en el mundo. El presidente le cocina a la perra. 많이 가진 생활은 오히려 행복을 앗아간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던 무이카 대통령. 손님들이 반가웠는지 냉장고에선 얼음을 꺼내고 찬장에선 술을 꺼내와 직접 따라줍니다. Voy a invitar a un amigo porque viene de tan lejos, pero se llama Espinillar.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 대통령을 찾은 것이 오히려 미안하고 혹시 불편을 끼쳤나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네 시골 인심 그대로였습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이런 전통적인 우루과이의 시골집에서 2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나 똑같습니다. 시골집의 정수는 창고에 있다며 뜰에 있는 창고로 취재진을 안내합니다. 창고 안에 있는 건 대형 트랙터. 혹시라도 합선이 될까 끊어뒀던 전원선을 다시 연결하더니 우리 나이로 올해 78살인 무이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타 힘차게 시동을 겁니다. 트랙터를 몰고 집 뒤 밭을 갈러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먹을거리를 직접 마련하는가 하면 농장 한 구석 비닐하우스에선 꽃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창고엔 대통령이 몰고 다니는 낡은 자동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로 26년 된 자동차, 우리 돈 200만 원짜리입니다. 예, para andar acá en el barrio. 아, 이 동네에서. Pasé los mandados y pasé esas cosas. Tengo otro. 우루과이 정부에 신고된 무이카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이 낡은 자동차 한 대뿐입니다. 농장과 밭, 트랙터 등은 상원의원인 부인 소유인데 부부의 재산은 넉넉하게 계산해도 우리 돈 2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월급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대통령궁은 노숙자 시설로 내주겠다고 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 가장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시골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Si yo tuviera, por ejemplo, en una casa con tres o cuatro sirvientes, personal doméstico que atiende la casa, no tengo vida íntima. 무이카 대통령의 이런 삶의 태도는 젊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집권정부의 실정에 대항하는 우루과이 좌파 무장 게릴라 운동, 투파마루스에 참여했던 무이카 대통령. 부유층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홍길동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6번 총에 맞았고, 14년의 수감기간 동안 2번 탈옥을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나친 물질주의가 삶을 해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검 절약하는 삶을 다른 대통령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나친 소비 풍조에 맞서자고 세계 정상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Él tiene que ser a favor de la felicidad humana, del amor, arriba de la tierra, de las relaciones humanas, de cuidar a los hijos, de tener amigos, de tener lo elemental. Precisamente porque eso es el tesoro más importante que tiene. 우루과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도 무이카 대통령 집권 이후 매년 5% 안팎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물론 무이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성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Qué opino yo de presidente? Y nada, es el único hombre que me inspira confianza. Es como yo.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에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s un hombre de campo, un hombre rural que vino de, a dar la impresión de que de muy abajo, de una familia humilde, se ve que fueron. No, él es así, madre, es la manera de ser de él, no es una gran personalidad, no, es José Mujica, es Mujica. 무이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검소한 생활을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한다며 우루과이 사회 전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Lo mejor que la gente pague los impuestos que tiene que pagar y que el Estado pueda socorrer a los que no pueden valerse por sí mismo. El Estado tiene que luchar, la economía sola tiende a crear mucha desigualdad. El Estado tiene que luchar para ayudar a los que se quedan más rezagados. 외교관들의 평가도 국민들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시기 전과 후의 이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꾸밈 없는 진솔하고 소박한 그 생활 태도 이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선과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노구의 대통령은 권력과 돈, 민심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El honor de ser elegido presidente vale más que toda la plata del mundo. 무이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청빈이라는 가치가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시대, 무이카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